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 또 산행 중인데 오늘 또 느타리가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야, 이렇게 느타리가 지금 엄청 이쁘게, 자, 늦게 나왔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지금 흑갈색을 좀 띄고 있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큰 대물 느타리 버섯입니다. 자, 여기에도 있고 지금 여기 위에도, 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여기를 가면은 좀 있겠다 싶어서 쭉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이고, 뭐 도라지, 사수 뭐 이런 것만 좀 보이다가 드디어 오늘 그 지금 처음 조우하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상태가 또 좋고, 야, 상태가 좋습니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것은 조직을 제가 한번, 자, 아, 진짜. 그렇죠. 자, 진짜 이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자연이 또 저에게 인연을 만들어 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맛이죠. 이런 맛에 산행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은 없으나 길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주변에 이동 중에 보니까 또 이렇게 잔대가, 여기서 지금 잔대 싹 뗍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엄청 실하게 보입니다. 잔대 100가지 독을 잡아주는 잔대 모습인데, 싹대가 한 10개 되는 모습입니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양하니 이렇게 수량은 많지 않지만 또 이렇게 다양하니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잔대가 엄청 나이가 많이 보이지요. 지금 주먹 정도 보입니다. 내두가 나이가 많이 먹은 잔대의 모습입니다. 절벽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 장수한 그런 잔대의 모습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느타리가 이렇게 반겨주는데 좀 된 겁니다. 이것도, 자, 이것은 벌레가 먹었습니다. 자,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벌레가 먹었, 자,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이것은 먹기 힘든 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참나무가 많고 그 고사목이 많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고 또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자리. 자, 흙에서 물론 이슬 그 다음에 서리가 오니까 더 많지만 태생적으로 이 자리는 슬이 많은 자리입니다. 자, 그렇죠. 자, 저기에 뭐가 보입니다. 저기가 보이십니까? 느타리 맞습니다. 아,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 느타리 버섯. 이것도 참나무가 호사목인데, 자, 이렇게, 우와, 정말로 이쁩니다. 한 딸기 꽃입니다. 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여기를 가면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가 안 보이다가 드디어 봤습니다.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야,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상태가, 그렇죠, 상태가 아주 좋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자리는 늦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등치에서 엄청나게 이쁜, 야, 정말로 또 이렇게 붙기도 힘든데 다발로 딱지딱지 붙어있는, 주렁주렁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환경이 이렇게 좀 바위도 좀 있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참나무가 숙주목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환경인데 지금 이거 말고 작은 것들, 유생들을 한두 개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도 조금 안 나오나 싶어서 봤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쁜, 예,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고사목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이 참나무가 많은 자리에 가야 이렇게 자연산 느타리 버섯을 제 군락지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느타리 버섯은
나무 수종 관계없이 붙지만 특히 참나무에서 많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이쁜 느타리버섯. 오늘 또 이렇게 하수도 보고 도라지도 보고 잔대까지 보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많이 당겨줍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진짜 한달피 꽃입니다. 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자연산 느타리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아, 진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등치가 엄청 커가지고 잘 따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니까. 자, 자, 보세요. 아, 상태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이긴데. 자, 이렇게. 자, 하나가 벌써 서너고도 비교해봐도 엄청 좋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 다 좋습니다. 다 땡글땡글하고 탄탄하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박 느타리버섯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야,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느타리가 다발로 나오기 때문에 한 나무 잘 붙으면은 이렇게 많이 붙는데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보시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제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자, 행복합니다. 제일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산길에서 또 이런 멋진 대박을 만났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고사목에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태가 좋은 느타리버섯입니다. 저 위에서 부러져 가지고 지금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또 이렇게 그 주변이 이렇게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아,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저 위에서 부러져 가지고 자 이런 환경입니다. 습이 많은 자리를 공략하시면은 느타리버섯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환경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 중입니다. 오늘도 그 생자리에서 초대박 느타리버섯을 만나고 하산 중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우연찮게 또 마음속에 길이 있다고 또 이렇게 아주 많은 느타리버섯이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